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대 네, 함께하는 기부, 재미있는 기부,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기부앤테이크입니다. 오늘 김원지 리포터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퇴근 잘하고 계십니까?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소상공인께서 내어주신 기부 물품을 청취자 여러분께 3만 원 이하의 아주 자유로운 원하시는 그 금액 그렇게 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그 기부 물품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받아가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만든 소액 기부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많이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숨어있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의 해시태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비 그리고 전 그리고 부추 그렇습니다. 네, 이 소리 여러분 들리시죠? 오늘 같은 날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게 어떤 보글보글은 소리인지 보글보글은 아니지 않아요? 제 마음은 보글보글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 오는 날 딱 생각이 나는 바로 부추인데 울산의 부추 하면 정말 대표적인 특산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부추예요. 울산 부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울산에서 부추를 생산하시는 농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기부앤테이크 참여하실 방법 잠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소상공인께서 오늘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또 감사하게 본인이 생산 제품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셨어요. 오늘 그 기부 제품이 바로 울산 부추입니다. 저희가 푸짐하게 준비를 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나 필요한데 하시면 3만 원 이하의 그 어떤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내시고 이 기부 물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요라는 말머리를 달아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농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이왕이면 다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울산에서 부추를 생산하는 장목반이 총 5군데가 있었습니다. 농소, 그리고 중구의 산전, 선바위, 태화강, 회화강 이렇게 장목반이 5개가 있었는데 약 100여 농가가 울산을 대표하는 부추를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가운데 제가 농소 부추 장목반을 찾아가 봤거든요. 황성모 장목반장님께서 울산에서 어떻게 부추가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산에 부추가 시작된 게 1998년, 7년, 20년이 훨씬 넘었죠. 포항에 있는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이쪽 라인이 겨울에 해안선이다 보니까 따뜻하니까 영덕, 포항, 경주, 울산, 부산, 고성, 하동 겨울 부추 생산 라인이거든요. 적당한 양토의 토지를 가지면서 또 물 빠짐도 잘 되고 물 주기도 좋고 그다음에 겨울에 눈도 적게 오고 생산하기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죠. 우리 울산의 5개 장목반 약 한 100여 농가가 올해도 한 200억 정도는 안 가져오겠나. 외부에 있는 돈을 아주 고소득 작물로 농가들이 또 힘은 많이 듭니다. 우와. 아니 농작물로 200억. 물론 100여 농가가 합친 매출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울산은 진짜 효자작물이네요. 아 그럼요. 일단 울산이 토양, 온도, 물 이게 적절하게 잘 맞는다고 해요. 근데 물도 물 빠짐이 잘 되는 모래여야 되는데 모래도 아닌 점토도 아닌 그리고 진흙도 아닌 그 사이에 그 흙을 잘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통합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돼서 함께 생산을 하고 함께 좋은 기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100억대, 200억대가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예. 보통은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런 뭐 가격대는 정말 생각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애초에 따로따로 장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합치게 된, 합쳤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 5개의 장목반에 약 100여 농가가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울산에 대표하는 장목반들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술을 공유하고 그리고 판로도 개척하고 또
군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단합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산품도 정말 더 품질 좋은 특산품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원래 혼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노하우도 공유하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합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하려면 타 지역에 이걸 생산해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 서울 가락동, 부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신뢰도가 딱 쌓이게 되잖아요. 아, 거기 울산 부추 이렇게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륜도 쌓이고 발품도 직접 팔아서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네. 이제는 좀 빛을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보고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부추 하면 울산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부추의 70%가량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그럼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기부 물품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총 세 분을 뽑을 예정인데요. 두 분께 각 개인께는요. 부추만 딸랑 드리기 정말 그렇잖아요. 원래도 세 단을 드리 푸짐하게 드리는데 여기에 플러스 튀김가루 부침가루, 그리고 매운 청양고추, 홍고추, 애호박, 튀김육까지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각 개인 두 분을 뽑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저희가 정말 대용량으로 언제 씨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는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추를 잠깐 들어주시죠. 짜잔. 요 부추가 20단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10kg 한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울산에서 자영업하고 계시거나 식당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기관에 단체로 요 식재료를 나는 기부해주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10kg 대용량 부추를 한 박스 그렇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하시는 분. 오늘 날씨도 그렇고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집에서 전 한번 해볼까? 요 세트로 다 준다는데 괜찮다. 마음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기부도 하시고요.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전을 해먹으라고 재료를 다 주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부 물품인데 떨어졌네 이 재료가 없네 내일 해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딱 앉은 그 자리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부추전을 해드실 수 있는 재료가 세트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억대 200억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비 자체가 60-70%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순수익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인력도 그래도 많이 들고요. 어려움은 있으시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절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도 찾아왔는데 어떤 어려움을 거쳐서 오늘의 이 신선한 부추를 생산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침수가 살짝 되어도 그렇게 타격이 한두 달 있으면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 작년에 침수 입은 농가들은 겨울에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들면서 노동자들이 없어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화 작업이라기보다는 수작업이거든요.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농가마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상당히 좀 많이 지쳐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국민 먹거리 생산이다 보니까 좀 농가분들이 좀 즐겁게 일을 해야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어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농가들이 한번 웃을 수 안 있겠나. 코로나가 곳곳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뭐 겨울 부추, 여름 부추 생각해보면 사계절 내도록 먹거든요. 근데 겨울 부추는 우리가 이 밑에 지역에서 생산을 하지만 여름 부추는 저기 양주, 양평, 경기도 이청 이쪽에서 또 생산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나눠서 생산을 해서 사계절 내도록 맛있는 부추를 먹을 수 있게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해졌어요.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겨울 부추는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출하를 해요. 여름에는 부추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우스도 올 말 되면은 비닐을 피복을 다 제거합니다. 토양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끔 병해충 방제라든지 시설도 개보수 잡초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겨울에 또 안전하게 시설이 튼튼하게 지탱을 해줘야 안에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퇴비도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10월달 비닐이 덮어서 여름 내도록 키웠는 이제 부추를 다 잘라내고 한 달 동안 키워서 이제 첫 출하 들어가고 여름 내도 키우고 있는 것은 잎을 키우는 게 아니고 뿌리를 키웠어.
잎을 먹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이제 키워서 출하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우리 소비자에게 찾아오는 부추입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 어떤 점에서요? 바로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끊임없이 잘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도 만나게 돼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년도에 우리가 연합회 전체 회의를 하면서 GAP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좀 특화된 산업을 한번 해보자. 5개 우리 장목반장이 모여가지고 그때 GAP를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중에 농소부추 장목반이 2020년도에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전국 대회가 있더라고. 나가서 한 50여 개 품목이 되는 그 심사를 다 받으면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또 우리 회원들이 또 상당히 또 자부심도 많았고 특히 또 우리가 또 관리를 잘합니다. 청결이다 보니까 소비자한테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유해물질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거든. 울산 부추만큼은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언지 씨가 직접 그 농작물 재배한 걸 들고 오셨어요. 지금 스튜디오 안에 향이 계속 퍼져가지고 정말 좋거든요. 지금도 신청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저희 기부앤테이크 오늘 울산 부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부 물품은 저희가 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두 분께는요 그야말로 부추 전 세트로 드려요. 부추 3단 플러스 튀김가루, 부침가루, 매운 고추, 홍고추, 애호박, 튀김류까지 한 세트로 모아서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대규용량 부추 한 상자, 10kg이고요. 20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 여기 지금 부추김치 만든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분 뽑아서 오늘 총 세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신청 받겠고요. 저요라는 말머리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샤비848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지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끝까지 자존심에 밖에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롭고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다 터져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처지잖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네, 오늘 비가 오는 날에 딱 생각나는 것 전이죠. 저희가 부추 세트 대용량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기부 엔테이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날에 비스트 노래 들으셨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 전화 연결을 지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0721번 쓰시는 분이시고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송정동 송정하우스디 영로당 봉사대원인데요. 네. 예, 여기서 저희가 15일 날 이제 봉사대 발대식을 했고요. 네.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근데 북구청에서 이제 독거노인 좀 어려우신 독거노인 분들께 반찬 봉사를 해서 이제 갖다 드리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용량이 필요하신 거군요. 와. 네. 저희 사실 준비하시면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 청취자께서 신청을 해주시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딱 필요한 곳에 가는군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코로나라서 힘든데도 이렇게 좋은 일 해주고 계셔서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농민들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신데 우리 네. 농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응원의 메시지. 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우신데 힘들 내시고요. 이제 정점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힘내서 열심히 다음 달부터는 또 살아보기로 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잠시 네. 후에 바로 배송 갑니다. 네, 빠른 배송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부추 세트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요 두 분께도 따로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바로 당일 배송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문 앞에 살포시 놓고 올 테니까 여러분.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울산 부추 진짜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부추전을 해먹기 딱 좋은 저녁이잖아요. 네.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한 저녁 드시면서 부추 사랑, 나라 사랑, 우리 농민 사랑, 대한민국 사랑입니다. 네, 언지 씨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